크고 작은 연애 고민을 가진 그대. 내 맘대로 안 되는 연애가 어렵기만 한 그대. 나에게 연애를 하라. 100번도 더 들었던 뻔한 연애 조언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맞춤형 연애 비법 대공개. 지금 황심소로 당신의 연애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셜록황@gmail.com.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시는 민병희 선생님은 시골 학교에서 일하는 돌봄 교사예요.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거를 가지고 참 고민을 이야기하셨냐면, 이 ADHD, 뭐 또 우울증, 뭐 병명은 뭔지 모르겠지만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거를 받고, 또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담임선생한테 부모님이 학교에서 약을 좀 애한테 챙겨 먹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근데 그 담임선생이 그거를 진짜 부모님 대신에 교실에서 아이한테 약을 먹이는데 그거를 강제로 안 먹겠다는 애한테 강제로 먹이는 걸 보면서 이 민생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아, 교사가 이렇게 애한테 약을 먹이는 게 교사가 할 역할인가? 자,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셨는데, 자, 민 선생님, 본인이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 아이에게 약 먹이는 담임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조금은 해결이 된 것 같았어요? 아니면 또 다른 고민이 생겨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해결되는 것보다 이런 아이들은 점점, 아니, 아직 있고 또 많아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또이 방송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도와주긴요. 잘 도와주면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나면 더욱더 열심히 민생이 도와주면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가슴이 콱 막히죠? 네, 그 말은 뭔그 약을 먹이는 뜻이냐면, 선생님 입장. 그 말은, 예, 말씀하세요. 그 약을 먹이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결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만요. 그거는 또 민생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약을 먹이는 그 선생님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생각을 바뀌기 전에는 교실에서 교사가, 담임교사가 아이들한테 억지로 약을 먹이는, 마치 정신병동, 폐쇄병동에서 간호사가 또는 간호조무사가 그 수감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억지로 약을 먹이고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치 담임교사가 엉뚱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민 선생이 성급하게 본인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 본인이 던져야 될 질문은, 담임교사가 아이에게 약을, 정신병 약을 억지로 먹이는 게 이슈가 아니라, 교실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생활을 못하는 아이를 어쩌다가 담임교사나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를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또좀 늦게 발달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으로서 해결될, 교육으로서 아이를 좀더 발달시켜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학교에 적응 못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아이는 쟤 미쳤어! 정신병자야! 환자예요, 환자! 그래서 정신병 약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교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된 이게 어떻게 하면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됐습니다. 만일 그게 이해가 됐다면 지금 민 교사가 지금 서연이라고 교실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1학년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거조차도 사실은 억지로 2학년 담임 교사가 아이에게 정신병 약을 먹이면서 너가 학교 생활을 잘하려면 아니면 내가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방해 안 하려면 너이약 먹고 좀 저기 조용히 처박혀 있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나 민 선생이 별로 다르지 않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혹시 드세요? 네, 저도 혼란스러워서 박사님께 사연을 보낸 건데요. 이 사연을 보낸 이후에도 지금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럼요. 예. 자, 민 선생이 어떤 사연을 보냈길래 참 본인도 사실은 교실에서 약을 먹이는 그 담임 교사와 별로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지막지한 지적이죠. 왜냐하면 민 선생은 나는 그래도 다른 교사와 달리 아이들을 더잘 이해하고 또 아이들을 더잘 돌보는 마음으로 내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아니, 황 박사님이 대체 뭘 보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구나, 담임 교사나 별로 두 사람 마음이 별로 다르지 않는데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본인이 조금 놀랍죠, 그죠? 아니요, 느끼고 있었어요. 아, 느끼고 계셨어요? 예, 그럼 네네. 대체 지연이에 대해서, 지연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그 지연이의 행동에 대해서 민 선생이 어떻게 봤길래 한번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서연이는 항상 운동장에서 놀고 싶어해요. 그때가 언제든지 그 상황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든 나가지 못한 상황이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 혼자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아이들 관심 먹는 시간이기도 하고 방과후 수업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가지 비가 오는 심지어 비가 오는 상황인데도 나가자고 조르는 상황이 반복이 돼서. 한 번은 정말 비가 조금 내리는데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아이와 단 둘이서만요. 그래도 잘 놀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허용을 웬만하면 해주는 편인데 다른 선생님들이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 또말안 듣고 선생님 힘들게 하네 라고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러게요. 이런 피드백조차 받기 싫은데 아, 정말 내 마음대로 하면 매일매일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또 듣자니 또 기분이 나쁘고, 그런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연이가 맞아. 저조차도 감당하기 거기에서 어려운 맞아요. 맨발로, 네. 맞아요. 거기에서 다른 선생님이 또 지연이에 대해서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민 선생에 대해서 한 이야기일까요? 둘 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네. 해봤어요? 다른 선생이 어쩌면 민 선생이 지연이를 대하거나 또 다른 학생들을 대할 때민 선생은 상당히 허용적이고 또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더 받아주려고 하는데, 그런 민 선생의 태도나 모습이 다른 교사의 입장에서는, 야, 역시 민 선생은 이 천부적인 교사야.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있는 그대로를 아이를 받아주는 거가 참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민 선생을 볼까요? 쟤는 진짜 애를 비가 오면 교실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저렇게 애를 비 오는 데서 놀게 하고, 그러면 그게 교사가 제대로 할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민생한테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 민생하고 싸우자는 거고, 그러면 또 싸움 따기 민생이 가만히 앉을 테니까, 그거를 돌려까기로 애한테, 야, 네가 진짜 말안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고생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 표현의 속마음은, 아이고, 네가 모자랐다고 이렇게 비 오는데 애 밖에서 놀게 해. 제대로 교사 역할 좀 해. 이런 메시지를 본인은 받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주위에 있는 교사들이 민 선생 마음도 알지 못하고 또뭐 지연이는 더욱더 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이야기에 지연이가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지연이는 조금도 영향을 안 받았어요. 니가 떠들었나, 소가 우나, 닭이 짖나, 네. 개가 짖나, 그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소나 닭이 또는 멍멍이가 멍멍하는 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예요? 저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민선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연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쓸데없이 한소리한 다른 교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문제네요. 이제 아시겠죠? 네. 민 선생이 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내가 나름대로 이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이 하는 대로 내가 똑같이 행동하고 따라갈 거다. 또 따라가야 된다라고 믿는 경우라면 민 선생이 지연이 문제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민 선생은 다른 교사와 달리 나는 나대로 아이들을 이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각기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그 아이에 맞춰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애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그 아이가 저희 교실에서 책상에 올라가든 창틀에 올라가든 저는 그냥 놔두거든요. 그게 정말 그러면 위험하지 안 않을까? 돼요. 아, 그래요? 왜?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지연이가 떨어져서 팔이라도 하나 부러지고 머리라도 깨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놔두지 않고요. 책상 위에 앉는다든지, 뭐, 잠깐 일어나 있는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런 경우에 아이가 책상에 앉는다라고 할 때, 특히 1학년 아이는 자기가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학교 교실에서 하는 행동이 구분이 잘안 되거든요. 보통 모든 인간은 항상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서 하던 행동을 다른 환경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 발달에서 가장 뚜렷하게 일어날 때가 아이가 엄마랑 있다가 유치원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갈 때,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이런 발달 단계에 있어서 큰 변화의 시기에 본인이 단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보통 우리가 교실 장면이라든지, 또 책상에 앉는다, 아니면 의자에 앉는다, 이런 것들을 각기 다른 상황이나 조건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네. 아이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필요해요. 자, 특히 보세요. 간식 먹을 때, 네? 네. 간식 먹을 때, 네. 유독 책상 의자에 의자가 아니라, 책상에 앉는 거,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먹으려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먹으려고 해서, 매번 제지를 하지만, 아, 매번 말을 안 잠깐만요. 듣거든요. 혹시 지금 이야기인데, 네. 지연이한테 간식 먹을 때 지연이는 왜 책상에 앉아서 먹으려고 그럴까요? 혹시 지연이한테 물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듣진 신기하잖아요. 않았던 것 애가 보통 때는 의자에 앉아서 잘 있는데 왜 간식 먹을 때만 책상에 앉으려고 그럴까요? 같아요. 아니요. 보통 때도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그냥 자기가 돌아다니거나 할 일이 없을 때 책상에 엉덩이를 대고 앉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교실에서. 자, 지금 사실은 이민 선생님이 아이가 다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않은 그런 특성이나 상황이 나타날 때그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 하기보다는 너는 왜 다른 아이가 한 대로 하지 않니? 라고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만 교사니까 뭐 당연히 또 그거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더라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처음부터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때는 물어봐야 돼요. 아이가 말이 조금도 안 통하거나 어른들한테 말하는 거를 거부하거나 그런다면 몰라도 지연이는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자, 보세요. 교실 밖으로 네. 나갈 때는 실내화를 벗고 신발을 갈아 신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 네. 왜 지연이는 교실 밖으로 나갈 때 실내화를 벗고 신발을 갈아 신으라고 하는데, 그냥 실내화를 그대로 신고 가요? 아니면 맨발로 가요? 첫째. 어느 실내화를 쪽이에요? 그대로 신고 가요. 실내화를 그대로 신고 가요? 실내화를 그대로. 네. 네. 그 말은, 그러면 지연이가 학교로 올 때는 신발을 신고 오죠? 네. 그리고 학교 와가지고 교실에서 실내화를 신어요? 아니면 신발을 계속 신고 있어요? 실내화를 신죠, 교실에서. 자, 선생님이 지연이한테, 얘야, 너 교실에 오면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는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연이한테 교실 밖을 나갈 때는 신발을 벗고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걸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죠. 그게 알려줬더니 애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알겠다고 하죠. 근데 나가 있는 걸 확인하면 또 그렇게 실내화를 신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은 뭘 뜻할까요? 그 말을 따르기 싫다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에게 있어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는다의 의미는 학교에 올 때는 신발을 신지만 학교에 와서는 실내화를 신고 생활한다. 요 정도 구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실 안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실내화는 교실 안에서만 신고,
교실 바깥을 나가게 되면 신발을 신어야 한다. 이거를 알려주고, 특히 교실 바깥은 복도고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를 변별하는 능력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화장실에 가거나 복도는 교실 아닌가요? 바깥인가요? 표시 바뀌죠. 교실 밖이죠. 근데 교실 밖에 나갈 때 실내화를 신어요? 신발을 신어요? 실내화를 진짜. 말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냥 운동장을 나갈 때도 실내화를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그렇군요. 때 아이한테 알려줄 거는 교실 바깥을 나갈 때는 무조건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는 것만 알려줘도 그 아이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실 바깥과 복도나 건물 안과 운동장 이세 가지 분류에서 안과 밖은 신발과 실내화 이 분류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민수형은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가 뭔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생님의 말을 거부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니까 진짜 지연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고민, 안타까움 이런 거를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서연이가요, 방과후를 갈 때는 운동장을 지나서 가는데, 네. 운동장 밖에 나갈 때는 신발로 갈아신는다고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누차 듣는 상황이었고, 네. 그렇게 해서 몇 번은 했는데, 저랑 방과후를 이동할 때는 신발로 갈아신지 않은 얘가 더 많았고, 특히 운동장에 놀러 갈 때는 그런 애들이 더 많아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그 아이가 안과 밖을 구분 못하는 건 아닌 걸로 이해가 돼서. 그런데 그 아이가 안과 밖은 건물 안과 밖이 아니라 그 아이가 혹시 한번 아이를 잘 관찰해 보세요. 집에 갈 때, 학교를 나갈 때, 걔를 실내화를 신고 계속 가는지, 아니면 지 아니요, 신발. 신발로 갈아 신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에게 네. 있어서는 학교를 오는 것과 학교를 오는데 들어오면 아마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에 있어 스크립트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자기 나름대로 특정한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행동의 루틴인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새로운 환경에서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특정한 스크립트를 이 형성을 하는데, 재밌게도 서연이 얘는 학교를 올 때, 갈 때는 실내화와 신발을 이 벗고 구분해서 집에 갈 때는 신발을 신고 갔는데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실내화 신발을 건물 안팎으로 할때 구분하는 게 아직도 잘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돌봄 선생님으로 이 아이를 대할 때하고 담임 선생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한데 어떤 때는 얘가 담임생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얘가 나를 우습게 보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지금 반응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아이는 무조건 1번으로 줄을 서야 되고 1등으로 방과후 교실을 가야 해서 아마 빨리 가려고 그랬나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그거는 마치 어떤 목표 지점이 있거나 본인 나름대로 욕망의 대상이 생기면 다른 모든 거는 거의 자동화된 행동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주 정교하게 세분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의 특성은 자기가 일단 처음에
약간 고정적으로 정해진 루틴, 그거에서 벗어나는 이 변이가 생기는 거, 변화가 있는 거, 이런 거에 적응해서 맞추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애가 자폐 성향이 심한 거 아니냐, 또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아니면 제가 선생을 기만하려도록 선생 말을 우습게 알아? 이런 식으로 교사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서연이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충분히, 아니요, 다 이해가 됐고, 왜 그렇게 1등을 하려고 하는지, 1번으로 줄을 쓰고 1번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졌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서연아, 너, 그, 왜 1등을 하고 싶어? 또, 왜 1번으로 줄 서려고 그래? 엄마가요, 학교 갔어요. 꼭 1등 하라고 그랬어요. 저 1등 해서 엄마한테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가 의식을 하고 잘 대답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도 할수 있고, 그럴 때또 엄마나 아빠가 학교에 가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뭐라고 그랬느냐, 또 너가 1번으로 가게 되고 빨리 가면 가서 뭘 하고 싶니, 그래서 그 아이가 차마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아이의 마음을 민생이 읽어주게 될 때, 민생과 서연이 사이에 이 갈등이 해소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그 서연이가 있는 환경이 가정이 아니다 보니 부모님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엄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느냐. 근데 그런 환경이 아, 아니더라고요. 서연이가 그냥 정상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집단 육아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다면 더욱더 그 1등으로 가야 되고 1번이 돼야 되는 게, 어쩌면 그 집단 육아 시설에서 아이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 원칙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게 놀이 동네에 과정이나 가면 그 선착순 이런 거 보드게임하고 시키잖아요. 그럴 때 선착순 하면 늦게 네. 가면 먹을 밥이 없다든지, 아니면 한대 얻어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뭐 조직들 많거든요. 또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 자기가 어떤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민수생이 이야기하는 이런 행동 패턴이 마치 자기 생존의 비법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아이도 있고, 심지어 어른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쁜 상황이면 아무나에게도 욕을 하고 좀 그렇죠. 침을 뱉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게 이제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영역 다툼에서 야생 동물들이, 야, 내거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 행동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아이가 품행이 방정하지 않다든지, 공격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뭐 미쳤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지 않고 마치 정해진 규칙이나 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모든 인간은 로봇처럼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믿는 교사들에 의해서 오해받기 딱 좋은 행동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서연이에 대해서? 네. 자, 그렇다면 또, 그래서 모종사업 같은 거, 이거는 왜 나왔는지 저는, 아무리
이야기 사연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모종삽 이야기는 왜 나왔어요? 돌봄 전용 모종삽을 그왜 이게 모종삽이 학교 차원에서 텃밭 가꾸기를 해서 모종삽을 학교 차원에서 사놓은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아이들이 가져다가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반 그쵸, 아이들이. 모종삽이 모래놀이 그니까. 하기 딱 좋죠.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선생님은 정리만 잘하면 된다 하다가, 또 어떤 선생님은 아,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갖고 놀지 마라고 하셨대요. 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니, 모래놀이를 할 수도 있지. 그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돌봄 전용으로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모래놀이 하지 않고 책만 보고 시험 문제만 풀고 공부만 해야지 노는 건 나빠 라고 믿는 그 교사의 마음이 잘 드러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모종삽을 쓰냐, 모종삽 대신에 이 튼튼한 두 손을 써가지고 뭐, 삽 대신에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놀게 하면 그것도 좋죠. 뭐, 굳이 놀이하는데 모종삽을 써요. 그리고 모종삽 관리하시는 교사 입장에서 애가 가지고 쓰다가 분실되면 또 본인 귀찮으니까, 이제. 야, 그건 놀이용이 아니야. 그건 학습용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분은 이 컵을 사용하면, 교실에서 사용하면 죽어도 이 학습용이고, 그걸 바깥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강박적인 마음으로 사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의 집 장사는 다 대박이고 돈 버는데 왜내 장사만 이렇게 힘들죠? 경기가 안 좋아서, 가족이 안 도와줘서, 친상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장사가 너무 힘들다고요? 황상민 박사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성공하는 비법, 잘살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장님으로서의 정체성과 일에 대한 의미도 찾고, 현실적으로 대박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황상민 박사님의 WPI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10월 24일 세미나 내용은 바로 자영업으로 대박을 꿈꾸는 아이디얼리스트 사장님의 상담 내용이랍니다. 순댓국집 사장님의 난관 극복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WPI 세미나 바로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남의 집 장사는 다 대박이고 돈 버는데 왜내 장사만 이렇게 힘들죠? 경기가 안 좋아서, 가족이 안 도와줘서, 친상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장사가 너무 힘들다고요? 황상민 박사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성공하는 비법, 잘살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장님으로서의 정체성과 일에 대한 의미도 찾고, 현실적으로 대박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황상민 박사님의 WPI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10월 24일 세미나 내용은 바로 자영업으로 대박을 꿈꾸는 아이디얼리스트 사장님의 상담 내용이랍니다. 순댓국집 사장님의 난관 극복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WPI 세미나 바로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